아, 여기가 지금 고내봉의 입구에 와 있는데요. 고내봉은 그렇게 높지 않은 위치에 있는 작은 오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이게 해발 175m에 높이가 135 정도 되니까요. 일반인도 쉽게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작은 오름으로 보시면 되겠고, 근데 그게 다섯 개의 봉우리로 올망졸망 형성된 그런 귀여운 봉우리인데, 여기에 이제 인접해 있는 사찰이 이제 보광사라는 사찰이고요. 제가 알기로는 이 보광사도 4.3 때 피해를 빗겨나가지 못했던 그런 피해를 입었던 사찰로 알려져 있고, 지금은 이제 다시 재건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불자들이 찾는 그런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이 고내봉이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제주의 밭담의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지역이 두 군데로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는데, 한 군데는 상가리, 하가리 지역, 서부 지역은요. 그 다음에 동부 지역은 하도리 쪽으로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평가들 하시는데, 오늘은 상가리, 하가리에 이렇게 걸쳐져 있는 오름이 바로 이 고내봉이기 때문에, 여기는 뭐 그냥 쉽게 산책 코스 비슷하게 올라가면서 주변에 아름다운 경관을 볼수 있는 곳이라서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그 60년대 정도만 하더라도 이쪽 지역뿐만 아니라 오름의 대부분이 거의 민둥이었거든요. 나무가 없던 지역이어서 주변에 살펴보거나 아니면 주변의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달랐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조경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많이 오름이 녹음으로 풍경이 가득 차면서 원래 풍경들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더 좋은 면도 있기도 하지만 옛날의 모습이 좀 바뀐 부분도 있고, 그래서 오름에 올라가면서 느낌이 또 마을을 바라볼 때의 풍경하고 또 다른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. 드디어 저 고내봉 가장 높은 곳에 올라와 있는데요. 우리 높이가 135m의 고내봉의 가장 정상이니까 대충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풍경들을 우리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그 높이에 걸맞는 역사적 기록이 있는데, 고려시대 때 봉수대가 있었던 곳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봉수대는 잘 아시는 것처럼 바다에서 진입하는 적들을 빨리 발견을 해서 낮에는 연기로, 밤에는 이제 불빛으로 전달하는 연락 신호소이긴 한데, 지금은 이제 전망대가 달려 있어서 앞쪽에는 넓게 증기된 푸른 바다와 또 뒤쪽에는 한라산과 오름의 풍경이 보이고, 또 좌우로는 한림왕과 저 제주시의 시내권이 보이는 그런 전망대여서, 여기서 바라보는 풍경은 굉장히 제주스러움을 다시 한번 느끼게 하는 그런 곳인 것 같습니다.